과학고등학교는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교를 의미합니다. 미국 과학고등학교는 크게 과학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일반학교와 STEM 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영재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커리큘럼이나 교사진, 그리고 세계적인 이공계 대학들로의 진학률 등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명성 높은 학교들로, 대표적으로는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폴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베이시스 스코츠데일, 더 해커스쿨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사실 유학생의 입학이 불가한 곳이 더 많고, 유학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당연히 입학의 문턱이 매우 높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과학고등학교들은 영재성은 좀 낮으나 여전히 수학, 과학 과목에 집중적인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주교육부에서 대학과의 연계하에 대학 조기 졸업,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연구활동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입학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 학생 모집 활동이 활발하여 한국 학생 혹은 중국 학생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작 영어 능력의 향상이 더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 술, 담배를 경험하거나 학생들끼리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STEM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 학교의 경우 보통의 학교들에 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많은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는 학교를 통칭합니다.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약자로 이 세 가지 유형의 과학고등학교는 모두 STEM 학교에 포함됩니다. 유형별로 입학자격, 학비, 커리큘럼, 혜택 등이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에 따라 이 셋 중 어떤 유형으로 진학해야 더 나은 대학 진학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도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 성적, 영어 능력,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기타 성향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